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칭찬. 발음이 좋다. 발음이 정확하다. 머리가 좋다. 자신감이 있다. 유머 감각이 있다. 부지런하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따뜻하다. 친절하다. 예의가 바르다.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예쁘다. 같이 읽어요. 발음이 좋다. 발음이 정확하다. 머리가 좋다. 자신감이 있다. 유머 감각이 있다. 부지런하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따뜻하다. 친절하다. 예의가 바르다.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예쁘다. 문법, 동사, 형용사, 기능역. It means no, not that. 가볍게 부정할 때 사용해요. When you want to deny lightly what people say. 칭찬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해요. As an answer of a compliment. When Korean people receive a compliment, they sometimes say 기는요 instead of thank you because we feel shy a little bit in this situation. 과거, 동사, 형용사, 아끼는요, 우에, 얻기는요. 명사, 이기는요, 우에, 기는요. 1번, 참 부지런하시네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요. It's a compliment. 부지런하기는요. 부지런하기는요. We sometimes deny instead of saying thank you. 퇴근 후에 잠깐씩 공부하는 거예요. 2번. 마크 씨는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넓기는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화낼 일이 없는 거지요. 물론 고마워요 대답해도 괜찮아요.
저는 보통 칭찬을 들으면 고마워요 대답해요. 1번, 언제나 활발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여요. 자신감이 있기는요. 저도 걱정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1번, 언제나 활발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여요. 자신감이 있기는요. 저도 걱정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동사, 형용사, 기는요. 2번, 3번, 4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2번, 노래도 잘하지만 목소리가 정말 예쁘네요. 목소리가 예쁘기는요. 저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3번, 볼 때마다 책을 읽고 있네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whenever. 책을 많이 읽기는요. 책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해요. 4번, 제가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대답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기는요. 우린 친구잖아요. 대화 2. 먼저 책을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 2. 토이 씨, 그동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 공부가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 투이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네. 저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투이 씨는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요. 머리가 좋기는요.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1번, 여자는 왜 선생님에게 감사해요? 여자는 어떻게 단어를 공부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대화 2. 토이 씨, 그동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 공부가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 투이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네. 저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투이 씨는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요. 머리가 좋기는요.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1번, 여자는 왜 선생님에게 감사해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 공부가 즐거웠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2번, 여자는 어떻게 단어를 공부해요? 매일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노력을 많이 해요. 책을 보세요. 두희 씨, 그동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S-E가 C-Analytics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Analytics 한국어 공부가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 투이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네, 저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투이 씨는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소질, 왜 재능. 머리도 좋고요. 머리가 좋기는요. 머리가 좋기는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머리도 좋고요. 투이 씨가 머리가 좋기는요 하면 I think it's a little bit impolite.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같이 읽어요. 투이 씨, 그동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 공부가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 투이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네, 저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투이 씨는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요. 머리가 좋기는요.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듣기 두 번 들어보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치엔 씨는 참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예의가 바르기는요. 그렇지도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하잖아요. 참 좋아 보였어요. 아, 그거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치엔 씨는 참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예의가 바르기는요. 그렇지도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하잖아요. 참 좋아 보였어요. 아, 그거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1번. 여자는 남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생각해요. 2번. 남자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해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로라 씨는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회사도 다니고 한국어도 공부하잖아요. 부지런하기는요. 하고 싶은 일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회사 일이 많거나 한국어 시험이 있을 때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로라 씨는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회사도 다니고 한국어도 공부하잖아요. 부지런하기는요. 하고 싶은 일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회사 일이 많거나 한국어 시험이 있을 때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1번. 남자는 왜 여자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회사도 다니고 한국어도 공부해서. 2번. 여자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공부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는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잘하게 돼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말하기 연습 시간에는 항상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마크 씨같이 잘하지 못해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노래를 많이 듣고 따라 불러요. 발음 연습도 되고 단어 공부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도 정확하고 말할 때 자신감이 있군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는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잘하게 돼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말하기 연습 시간에는 항상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마크 씨같이 잘하지 못해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노래를 많이 듣고 따라 불러요. 발음 연습도 되고 단어 공부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도 정확하고 말할 때 자신감이 있군요. 1번, 남자는 한국어 발음도 정확하고 말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맞아요. 2번, 여자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요. 맞아요. 3번, 두 사람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 노래를 따라 불러요. 두 사람이 아니라 남자. 남자가 그래요. 1번, 종이에 친구 이름을 쓰고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요. 이걸 롤링페이퍼라고 해요. 1번, 2번, 3번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1번. 마크 씨는 성격이 차가운 편이에요. 마크 씨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유키가. 아니요. 2번. 마크 씨는 치엔 씨와 같이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마크 씨는 운동을 참 잘해요.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치엔. 맞아요. 3번. 마크 씨는 정우 씨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마크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내년에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것 잊지 마세요. 정우가. 맞아요. 2번 같이 볼게요. 저는 한국 가요를 좋아해서 지난 봄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수업에 못 오는 날도 있었고 가끔은 실력이 늘지 않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까 하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공부하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소중한 추억도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서 한국 가요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 공부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1번. 이 사람은 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가요를 좋아해서. 2번. 이 사람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번. 공부하면서 좋은 추억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2번, 힘든 적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요. 3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어요. 아니요, 이런 말은 없었어요.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